제 목소리가 들리시나요? 누구세요? 들리는군요. 안녕하세요, 히로인. 드디어 당신을 만났군요. 누구세요? 저는 소망을 이뤄주는 착한 마술쟁이입니다. 소망을 이루어준다고? 그럼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대신에 대가를 받긴 하지만요. 대가? 그 사람의 기억의 일부라고나 할까요? 뭔가 짚이는 게 있으신 모양이군요. 그게 제가 아는 애들이 기억을 잃어서 그들과는 게임을 했었죠. 네? 당신의 애완동물들을 말하는 거 아니었나요?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그들과 게임을 했으니까요. 게임? 게임의 승자가 정해졌어. 카노스 토끼가 승자가 될 거야. 게임. 바로 당신이 참여한 이 게임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게임이란 게 대체 뭐예요? 내가 참여했다니. 당신 같은 경우 참여를 했다기보단 말려든 것이라고 할수 있죠. 이 모든 것이 제가 당신을 위해 준비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혼란스러운 표정을 짓고 계시네요. 그럼 이 상황을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죠. 게임에 참가자는 총 6명. 5명은 당신의 귀여운 애완동물들이고, 남은 1명은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의 애완동물은 모두 이루고자 하는 소망이 있어서 나를 찾아왔습니다. 오직 소망이 있는 자만이 날볼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망을 이루면 저는 그들의 기억을 빼앗아야 합니다. 그게 거래니까요. 그래서 전 그들에게 말했죠. 소망도 이루면서 기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는 게임을 준비했다고. 1년간 당신의 애완동물 행세를 하면서 당신의 사랑을 독점적으로 차지하는 자가 승리하는 게임을요. 그러면 그 애들이 내 앞에 나타난 건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죠. 게임에 패배하면 기억을 잃고 인간이 되어 인간 세계에 남게 됩니다. 지우가 승리한 거야? 지금 상황으로 봐선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게임에서 승리한 자는
원래 살던 세계로 돌아가 기억을 잃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토끼님은 벌써 돌아가 버렸어요. 이거 아쉬워서 어쩌죠? 만일을 대비해서 이곳저곳 가보는 거야. 만약 내가 사고 같은 거라도 당해봐. 갑자기 없어지거나 그러면 가고 싶었던 데에 못 가잖아. 나를 남자로 인정해줘서 피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당신이 절망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꽤 즐겁군요. 이 모습을 보기 위해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렸는지 당신은 모르겠죠. 당신도 소망이 있지 않나요? 날 볼 수 있다는 건 당신에게도 간절하게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는 증거죠. 진짜 바보네. 입이 멀쩡하게 달려있는데 왜 말을 제대로 못해? 이런 게 주인이니. 데리고 다니는 동물들도 수준이 그 모양이지. 책에서 유행하는 말투거든. 이런 걸 간지난다고 하는 거야, 바보야. 데이트는 내가 먼저 하자고 말하려고 했단 말이야, 이 멍청한 주인아. 키스의 뜻은 이제 너는 내 거라는 거잖아. 날 때린 건 네가 처음이야. 너는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 나 돈도 많거든? 뭐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네 인생은 네 거잖아. 주연은 너라고. 나를 남자로 인정해줘서 피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줘서 나를 선택해줘서 지우가 보고 싶어. 기억이 지워진다고 해도 그 소망을 이루길 바라나요? 지우를 돌려보내줘. 토끼님을 정말 사랑하시나 봐요. 이거 아름다운데요? 하지만 그 소망에 대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뭐? 당신을 이대로 보내기엔 너무 아깝거든요. 걱정 마요. 당신의 기억은 언젠가 내 것이 될 테니까.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 아파하는 모습을 좀 더 즐기게 해주세요. 저를 좀 더 즐겁게 해달라고요, 히로인. 소중했던 너의 미소를 떠올리며 기도할게. 네가 돌아오길. 이미 너는 먼 곳으로 떠나갔지만 미쳐 전하지 못한 말들이 남아있는 걸. 졸업한 지 벌써 2년이나 된 거야? 그렇구나. 선배, 오늘 제가 맘 단디 묶고 짐 정리 도와주러 왔으니까 팍팍 부려 모이소.
금마야! 괜찮아? 책 억수로 맞네요. 선배, 이거 기억 안 나요? 선배 인터넷 연애소설 읽었잖아요. 내가? 뭐지? 야, 바보주인아. 네가 지금 이걸 읽고 있을 때쯤에는 난 벌써 네 옆에 없을지도 모르겠다. 나 아무래도 너한테 인사도 못하고 떠나갈 것 같아. 인사하는 게 또 규칙 위반이래잖아.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여기에 글을 남길 수밖에 없게 됐어. 그 망할 마술쟁이. 아무튼 잘 읽어. 넌 이 글을 쓴 내가 누군지 기억 못할 수도 있어. 너한테 기억이 없다는 건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넌 아마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걱정 마. 내가 곧 널 데리러 갈 테니까. 만약 기억을 잃지 않았다면 이 글은 그냥 추억으로 남겨줘. 봐, 나 이렇게 로맨틱한 남자라고. 아무튼 기억이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읽어. 알았지? 너랑 나는 2012년 6월 1일에 처음 만났어. 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동물 모습으로 네 앞에 나타났었어. 선배, 왜 그래요? 뭐 재밌는 거라도 쓰여 있어요? 아니... 아무튼 이걸로 우리들의 추억 이야기는 끝이야. 이거 쓴다고 죽는 줄 알았어. 팔 엄청 아프고 눈도 지금 엄청 따가워. 야, 너 머리는 왜 이렇게 무겁냐? 잘 거면 침대에서 자지. 안 자는 척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모를 줄 아냐? 그래도 마지막까지 너랑 같이 있어서 좋네. 난 진짜 행복한 놈이야. 아침이 오면 나는 이곳을 떠날 거야. 내가 없다고 울고불고 난리치겠지만 이건 기억해둬. 네 양배추 스파게티는 정말 내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였어. 그리고 날 때린 것도 네가 처음이고. 날 이렇게 두근거리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든 여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리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인생 설계 말이야. 열심히 하고 있겠지? 뭐, 나랑 비교하면 당연히 딸리겠지만 나중에 한번 봐줄게. 간절히 원하면 우리는 꼭 다시 만날 수 있어. 알았지? 하... 이제 곧 해가 뜰 것 같아. 만약 네가 기억을 잃고 다시 나를 이 세상으로 불러냈다면 난 반드시 널 찾으러 갈 거야. 재벌 2세보다 멋진 남자가 돼서 네 앞에 나타날 거야. 그러니까 내가 널 찾으러 갈 때까지 기다려줘. 그리고 말이야, 마지막으로 하지 못한 말이 있어. 나는 너를... 선배, 괜찮아요? 선배? 만나러...
만나러 가야 해.